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집수 전면 간수가 아니고 완전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를 담그고 나서 안에 있던 비양도 뭐 찌꺼기 이런 것 같은데요. 얘가 어떻게 완전히 담그게 됐냐면, 보시면 제가 손을 한번 넣어서 보면 제가 손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보시나요? 완전히 이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수를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나온 만큼 이렇게 깊은 곳에 잠수를 시켜주었습니다. 잠수를 시킨 이유는 모든 다육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하울시아 수 이런 종류만 해당된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곧 이제 뭐 장마철이고 여름이 되었는데, 얘를 제가 바깥 노지에 다른 다육이들하고 같이 계속 노숙을 시켰습니다. 노숙을 시키고 물을 자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산 다육인데요. 도대체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굶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공기방울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얘를 잠수시킨 지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되는데, 한 1, 2분 정도만 더 있다가 얘를 건져가지고 물을 충분히, 안에 있는 물이 충분히 젖어질 때까지 뒀다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방그늘 쪽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밖에 한 20일 정도 내놨었는데요. 보면 색깔이 조금 이렇게 갈색 빛이 나고,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화분 무게가 한 3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먹은 것 같고요.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정말 충분히 이 아이가 물을 먹은 것 같아서 꺼내가지고, 나머지 물이 빠진 다음에 한 10분 좀 있다가 이제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방그늘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자라게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잠수를 시킨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햇볕에 노숙하면서 색상도 많이 이렇게, 원래 이 하우시아 수 같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우시아과 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색상이 투명하면서 이렇게 정말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닿으면 물이 퐁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우리 집 수를 제가 조금 거칠게 다뤘더니 본래 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듯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시험 삼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다시 영상에 올려드릴까 합니다. 잠시 얘를 또 잠수를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햇살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7시가 안된 시간인데 3일 연속 비가 온다더니 어제 오후부터 거치더니 이제 비가 그만하는 올려나 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